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미리 공유했던 문서 있죠.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PDF 파일을 제가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교육 자료로 좋아서 그이 자료를 그냥 그대로 교육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교육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을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이제 자료들을 여러분도 보려면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 심리 페이지를 보면은 요 자료에서 이제 참잘 분리했던 것이 이제 악성 코드의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때 사용하는 도구나 그런 것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분석하는 사용자들마다 좀 여러 도구들에 대해서 뭐 선택권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접근하는 방법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뭐 모이에킹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앱 취약점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여러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들을 좀 구해가지고 유형별로 좀 분석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PC 기반의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PC 기반의 어떤 리버싱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도 이제 PC 기반의 윈도우즈 악성 코드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분석하시면은 상당히 학습 능력이 좋다고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앱 취약점 분석을 앱 이게 그 만약 그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서비스에 있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기능적으로 이렇게 제한들을 좀 많이 하죠. 그 안에서 이제 제한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정보들을 탈출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범죄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좀더 재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하지만 이것은 안드로이드에만 좀 국한된 것은 아니고 PC 기반에서도 동일한 이제 악성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들이 조금 다르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자들의 그런 사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SMS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동영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인 프라이버시에 좀 초점이 맞춘 것들을 훔쳐가기 위한 목적으로 좀 많이 만들고 PC의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어차피 그 PC 안에는 뭐 사진 같은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제 문서 같은 경우 정보들 그런 것들을 랜섬웨어를 걸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목적들이 좀 다를 뿐이지 어차피 유형들은 동일하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악성 같은 경우에도 스파웨어 어떤 특정한 앱에 좀 뭔가 기능들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정보들을 탈출한다거나 이런 형태들.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로젠 형태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도어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 백도어라고 하는 것들은 특징이 어떤 악성 서버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통신을 유지하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안드로이드 폰들을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은 뭐 사진 같은 걸 찍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악성 서버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음성들을 뭐 실시간으로 듣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형태들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악성 서버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형태. 그것들을 이제 C2라고 하는 CNC 서버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S 같은 경우들을 이제 정보들을 가져와 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다른 사용자들한테 뿌린다거나 뭐 이런 형태들도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SMS 정보 같은 것들 요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요 사실 요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요 루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일부러 루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은 이 루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디바이스의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점들, 루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취약점들을 우리가 루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루팅된 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의 디바이스가 관리자 권한까지 탈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거는 특정한 URL에 접근하면 안드로이드가 악성 코드가 감염되냐, 뭐 이렇게 많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URL만 접근한다고 해서 이제 악성 코드가 거의 깔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아, 거의 URL만 접근한다고 해서 없습니다. 거의요. 하지만은 이제 APK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그 악성 앱에서 만약 권한들을 만약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그걸 허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위험한 상태가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루팅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유형들이 나온다면은 URL만 접근하더라도 이제 폰들이 이제 감염이 될수 있는 형태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희박해요. 왜 그냐면 우리는 디바이스가 빨리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자주 안 해주시면은 그런 위험들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런 연락처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다 획득을 하고 난 뒤에 스팸을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사용자들한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사용했던 어떤 이상한 사진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뿌린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숨기는 거죠. 어떤 특정한 앱에다가 기능들을 숨겨가지고 어떤 개인정보들을 탈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SMS 서비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못 가게 막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셉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알람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셉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폰에 이제 알람들이 발생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형태들을 이런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랜섬웨어 형태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고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효과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유행처럼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자기가 모르게 이제 잠 거예요. 앞에다 이게 잠그는 형태로 위에다가 오버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잠그는 형태로 해가지고 터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랜섬웨어가 깔렸다. 사진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복구 보시키게 할 것이다. 사실 이제 PC에 있는 사진보다는 이제 폰에 있는 사진들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돈을 보내주고 그런 현상들이 났는데, 지금은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의 다른 악성 코드들을 이제 설치하는 형태들로 해서 우리가 다운로드형 악성 코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들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이제 악성 코드의 그런 유형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툴스 같은 경우에는 앱 취약점 진단을 할 때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 정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앱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앱의 코드 정보들을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권한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만 보더라도 얘가 악의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코드에 있는 내용들, 이게 자바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디컴파일 해가지고 봤을 때 그것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떤 악성 코드 유형인지, 어떤 CNC 서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 쪽에서는 JADX 같은 경우나 뭐 그리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관련된 링크들을 영상에다가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JADX가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JADX인가? JADX 맞죠? JADX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동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트래픽들을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형태들이 이제 트래픽 분석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다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후킹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제 프리다. 프리다는 이제 모이킹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프리다를 활용한 앱 모이킹이라고 이제 별도로 강의를 뽑을 정도로 양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JDX나 이런 형태들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소스코드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소스 도구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았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지만은 상당히 좋은 형태였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안드로이드 환경보다도 이제 더 다른 디컴파일 같은 거 언어들도 이제 지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확장성이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분석이나 그런 것할 때는 이제 에뮬레이터를 뭐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녹스 플레이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아니면 이제 리눅스 기반에다가 그 에뮬레이터들을 기반들을 아예 그 리눅스 기반의 가상 환경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녹스 플레이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그런 방법론들, 어떤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가, 그래서 권한들, 그 다음에 그 실행하는 포인트 정보들, 어느 시점에서 이제 코드들이 시작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API 정보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앱에 대한 그런 여러 키 정보나 그런 소스코드 내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정보들을 이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방법론으로 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각샘그 아까 악성 코드의 그런 카테고리의 순서에 맞게 어떤 유형들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면 나중에 제가 또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더 기회를 가져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뭐 스파이 뭐한 예로 보면은 이제 스파이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들을 훔치는 그런 형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권한들을 부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SMS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콜 정보 같은 경우나 오디오 정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권한들을 많이 요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SD 정보 같은 거나 그런 포토 정보들, 이런 것들도 가져가, 콜 로고, SMS 로고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웹 히스토리 정보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 스파이어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정보들을 내가 탈취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을 되게 많이 가져가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 백도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C2의 CNC 서버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리슨을 하고 있고 커맨드 정보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런 정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의 특징들은 거의 다 대부분 많은 권한들을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시면 뭐 상세 정보들이 이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봤던 부분만 한번 좀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여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난독화, 그러니까 코드들을 난독화한다는 것은 내가 코드들을 분석하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바하고 관련된 어떤 난독화 형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암호화 기법을 이용해서 코드들을 되게 어렵게 아니면 리네임을 시키는 거죠. 어떤 함수들을 뭔가 알기 어렵게 이제 리네임을 ABC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난독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난독화라고 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악성코드 범죄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만든 악성코드들을 이제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픈되어 있는 난독화 형식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난독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은 보통 위에서 설명했던 그런 디컴파일 도구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복화가 되긴 합니다. 몇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제 패커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죠. 예, 패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가 분석할 이게 덱스 파일 같은 거나 자바 파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제 보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패킹 형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디컴파일들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분석을 되게 중간에
어렵게 해가지고 제대로 분석이 못하게 방해를 하는 형태들을 이제 우리가 패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커 같은 경우에도 오픈도어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 도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 입장에서도 범죄 단체에 따라서 만약 이 범죄 단체가 돈이 많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상용 패커 같은 경우나, 난독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가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서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악성코드 샘플,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트위터나 그런 정보다 아니면 제거 유튜브를 몇개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서 구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구해보셔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